적용 대상도 민주당은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반면 한국당은 원안 300명 이상의 유치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유치원으로 선정한 너 본다 지쳐와 보고 있네. 한다. 나한테 와서 나한테 하는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한테 갔다. 그래 죽여라. 어 그래 무섭지. 엄마한테 응했나. 어? 응했어 그래. 야 이거 무서워. 아이고. 응모니는 뭐라고 말하라. 아이고. 말하라. 지금도 얘기해 줘 아이고. 찾아봐. 어? 지금도 얘기해 줘 아이고. 죽여라. 죽여라. 말하라. 아이고 씨, 죽여라. 이 쳐다본네. 알아들었어. 죽여라. 박주별. 때리 이제 돌다 보는 거 봐. 문대차 때리고 이제 뒤돌아 돌다 보고. 어디? 주결이야? 엄청난
확인됐다. 이렇게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그저 파국을 모면한 것에 가깝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엽 파울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전쟁에 대한 안판 결과에 대해 엄청난 합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후 귀국길에 기자들에게 성사된다면 일찍 해결된 가장 큰 합의의 하나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nd what I'd be doing is holding back on tariffs. China will be opening up. China will be getting rid of tariffs. Here, China right now has major trade barriers.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합의로 인해 농산물과 공산품, 컴퓨터와 모든 종류의 제품에 대해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90일 동안 무역 전쟁을 휴전하기 위한 이번 합의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차가운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무역 전쟁의 돌파구라기보단 한국을 모면한 것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양국이 만회에서 불친 협상을 벌일 동안 대외적으로 연기를 시키는 시간만 주는 합의였다고 풀이했습니다. We need to see some real specific figures here. This has hurt a lot of Missouri farm families and farm families all over the country. 이번 합의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미중 무역 협상단의 추후 협상 결과에 따라 무역 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경입니다. 같은 전면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도 아닌 출퇴근 시간대 카풀도 속도가 영 나지 않습니다. 국회는 택시 업계에 부침한 살피고 있고 지금은 국회가 법안을 처리해주기만 기다립니다. 이래로라면 이용자 비용도 신산업 육성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주사 어디 맞아요? 일본이니까. 나? 네. 나는 잘해. 옥태병. 지금은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카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예외 조항을 아예 삭제한다고 한번 기억나라. 구체적으로 정하는 안전입니다. 몰라. 모두 카풀 사업을 규제하는 방향입니다. 후에는 지난주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가 군사일정이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유 몰라. 야, 나도 듣고 말이야. 아이, 놀래. 하만 그, 후미 선생님 옆에 아니에요? 어? 후미 선생님 옆에. 아니요. 응, 이렇게 오는 거네? 병은 없는데. 있어요? 없어, 왜? 아유, 생각하겠다. 아유, 형님. 택시 업계와 사용자 업계,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의 담당 자들을 모아서 전략을 토크톤을 하고 빠르게 좋은 준비안을 결론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이어가자. 택시 업계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가운데 협상을 중지해야 할 국토부 역시 국회만 바라보며 뒤집을 짓고 있어 자신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소식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기대 수명 요즘 몇 세일까요? 82.7세라고 합니다.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데 이 격차도 6년으로 줄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오늘 발표된 생명수명에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인구 기대 수명은 밥 말어. 물어도 내 빌래. 힘을 그냥 먹고 있어. 아무 말 없네. 오이시드 평균보다는 남자가 1.7년, 여자는 2.4년 더 높았습니다. 36개 국가 중에 여자는 3위, 남자는 15위 수준입니다. 남녀의 기대 수명은 여자가 85.7세, 남자가 79.7세로 둘 사이의 격차는 6년.
1,000년으로 줄었습니다. 기계 수명의 성별 차이는 지난 1985년 8.6년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암이었습니다. 2017년 태어난 출생아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성의 경우 27.9%, 여성은 16.2%로 단일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높았고 심장질환과 폐렴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녀가 각각 9.9%와 8.7%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6%포인트 넘게 급증하며 뇌혈관 질환을 제치고 3대 사망 원인으로 처음 떠올랐습니다. 이는 고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점점 기저 수명이 늘어나서 더 오래 사심에 의해서 폐렴이 너의 뭔을 봐!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남은 수명을 예상해 봤더니 40세의 경우 남자가 40.7년, 여자가 46.5년, 60세의 경우 남자가 22.8년, 여자가 27.4년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86.1세와 83.1세로 높았고 충주과 경남이 똑같이 81.9세로 가장 낮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뭐야 뭐야? 뭔마 그냥 나가대. 저기 어디 보고 있냐고. 오전 우리 할아버지 못 봤어. 보고 싶어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4세 이하 영유아가 29%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번 치료율은 69세 이상이 15%로 가장 높았습니다. 머리별로는 끓여물과 뜨거운 음식이 70%로 가장 많았고 전기주전자나 오븐 등이 12%를 차지해 뒤를 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로 인한 화상은 물질이 생기는 희귀 화상이 많으며 어린이가 많이 있습니다. 다리나 전기장판에 화상을 입을 경우 피부 이식이 필요한 화상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개는 간간하게 맛있어. 맛있어.